Times. 그냥 소리만 들어서 엘더와 애쉬를 구분하는 방법은 애쉬에서 약간 오리 소리? 꽥!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오리는 꽥꽥. 터틀도 꽥꽥. 드디어 정신줄 놨구만.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요새 좀 괜찮다 싶더라.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은총이 꽥꽥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네. 요새 은총 씨가 사실 크게 산불 없이 아주 정갈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니 뭐 산불까지 가는 거. 네. 그런 정갈한 그렇습니다. 진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오늘 간만에 또 인트로를 아주 또 굉장히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네. 시작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나이의 색깔 또 핑크가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사나이의 색깔 핑크. 네. 오늘은 굉장히 연한 쉘핑크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선생님이 아까 꽥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엘더 모델이랑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클린톤 같은 데서 네. 딱딱딱 해서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 꽥꽥이라는 거를 잘 듣기 위해서 기본 리프도 쳐보지만 한없이 그냥 딱딱딱 이렇게 쳐갖고 그것도 바로 비교를 해보고 실제로 늘 풍문으로만 떠돌던 엘더와 애쉬의 뭐 다이렉트 비교도 오늘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요 두 개의 모델 비교하면서 애쉬 사운드 한번 더 포커스 맞춰갖고 들어보고요. 애쉬가 되면서 가격의 변동이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애쉬 옵션이 싼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애쉬 옵션이 기본적으로 20만원인데 네. 그래서 붙으면 613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애쉬 옵션이 붙고 핏가드 옵션이 빠졌어요. 핏가드가 원래 저기 화이트 펄이면은 이제 기본 옵션 가 붙는데 네. 이제 이걸로 아예 옵션을 없애면서 1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만원 플러스 10만원 빠지고 해갖고 총 10만원이 올라간 거죠. 아이바니즈는 이름이 어려운데 이건 가격 책정이 어렵네요. 가격이 못 빠지면 얼마 못 빠지면 얼마 이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603만원입니다. 네.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시리얼 넘버 696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26kg 수원패시라 가볍죠. 두께는 42플러스 2mm 12프레트 뜰레는 77mm 바디는 수원패시 투피스 쉘핑크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입 4개 오일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슨 스태거드 헤드머신의 본넛 너트 너비는 41.91mm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프렛의 6150 네스 스프레시 들어가 있고요. 픽업은 60스 싱글 코일 픽업 세트 미거 미들이라 4개 들어가 있고 브릿지에는 페이텐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성이죠.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터틀 빈티지 브릿지.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트윈 리버브가 야, 그걸 이제 네. 하면서 험버커에서 쫙 해 보고. 네. 네. 바로 해볼게요. 네. 짜잔. 너무 기대되네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많이 나요. 보드랍잖아요. 이건 좀 공격적이. 다시? 오, 다시 한 번. 똑같이 다시 한 번.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 꽥꽥 소리 좀 이렇게 눈 귀여겨 들으시면. 그렇죠.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로케스터 소리 그 사운드가 하나 이렇게 웽 도는 느낌 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걸 쳤을 때는 그냥 꼭꼭꼭 이런 느낌인데 얘는 꽥꽥 한 바퀴 꽉, 도는 느낌 있죠. 견모의 느낌이 있어. 맞아, 말리는 느낌 네. 사운드가. 맞아. 그러니까 어택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게 이제 어택을 딱 쳤을 때 어택에서 이렇게 빠지는 느낌. 얘는 어택이 빡 올라갔다가 빠진 느낌이라 네. 그 디케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웩 하는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의 어택감이 그러니까 강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싱글 비교해볼게요. 네? 싱글 지금 싱글 쳐보시고 프론트 픽업 푸들푸들하다 이게 저는 픽업 높이일까 생각을 해서 봤는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 아니야. 세팅 완전 똑같고요. 거의 비슷해. 그러면 이번에는 얘 미들하고 제 미들까지 들어보죠. 오케이. 미들. 오케이. 고운 미들. 이게 엘더 미들. 네, 엘더 미들. 엘미. 이번에는 에미. 에미.
아니 잠깐만 그건 좀 아니잖아. 애쉬 미들 토론토에서 저기 미들까지? 미들까지? 이게 제일 오리가 심하네요. 맞아요. 그 느낌. 그 어택감이 툭 튀기 때문에 우악 우악 하는 그 느낌. 그게 엘더웨이시에 좀 비교를 할 만한 포인트에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잘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좀 비교가 됐고요. 시험 보고 올까요? 바로 시험 볼까요? 네. 네. 자, 해 빨리. 네, 알겠습니다. 다 들어봤고 마샬로 바꿔볼게요. 네.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 뭐 다 들었으니까. 네. 아이고. 마샬에서 한 번만 더 해보죠. 마샬에서 한 번 더 해보죠. 아, 너무 확실히 차이가 난다. 확실히 차이는 확실히 보드랍고 여기 약간 어택감이 이 덩어리가 너무 다르네요. 네. 이게 알이 다르다. 알이 네. 역시 오리알인가? 계란 오리알 느낌인가? 이거 봐. 그러네. 알이 다르네. 오리알이네. 오리알. 저게 달걀이었다는. 어, 계란 오리알 느낌. 네. 강렬하네요, 애쉬. 어우. 어, 코리 킴, 야. 오, 메이킹. 네. 팬도로 메이킹 때려보겠습니다. 네. 마샬 이거지. 오. 짱짱하네요 사운드. 이것도 비교해봐야 되겠네요. 빽빽 소리. 죽인다 죽인다 마셔야 겠는데 마셔야 겠는데요. 좋아. 진짜 묵직하다. 진짜 좋다. 이거 네. 진짜 좋다. 이게 좀 취향이 확실히 좀 갈릴 것 같은 게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아까 뭐 허퍼퍼 쏟아져 나오는 느낌도 네. 막 정말 으악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뭐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네, 본인의 취향 네.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멋진 종시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애쉬 뭐 정말 귀가 있게 때려 박는 소리 그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쌍쌍바. 쌍쌍바. 오늘 하드로 가시는군요. 이게 두 배야. 아 쌍쌍바. 소리가 두 배라서. 그렇습니다. 쌍쌍바. 저는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애쉬 소리. 애쉬 소리. 네, 그렇죠. 뭐 진짜로 애쉬 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기타였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애쉬 그 오리 꽥꽥하는 네. 그 소리. 네, 그래서 터틀과 애쉬의 만남. 그래서 거북이와 오리를 넣어 만든 유명한 요리가 있죠. 네, 용봉탕. 용봉탕이구나. 네. 왔어. 아. 자라가 용. 네. 어, 그리고 이제 가금류. 네, 가금이나 오리를 봉해서 용봉탕이죠. 네. 용봉탕 건강에 좋은 애쉬 예. 용봉탕 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봉탕 드시고 쌍쌍 받으시고 예. 아 좋네요. 용봉탕 드시고 쌍쌍 받으시고 네. 애쉬 소리를 감상하시고 애쉬 소리를 감상하시고 네 바로 스쿼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36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해서 총점 82점이고요 네. 은총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8해서 총점은 86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해서 총점은 81점 평균점 수는 83점. 아주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터틀 중에서는 제일 네, 제일 네, 고점을 찍었네요. 높은 가격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이게 어디서 지금 포인트가 잡혔냐면 가성비 포인트에서 네. 저희가 그러니까 애쉬가 사실 많이 비싼데 확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뭐 피카드에서 살짝 떨고 있는 게 있긴 하지만 거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애쉬를 가져간 것 같은 그 보람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격 대비 오 애쉬를 싼 값에 가져갔네라는 그 느낌이 추가가 돼가지고 가성비가 전부 다 1점씩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애쉬가 아니에요. 스완프 애쉬여서 엄청 무게도 가볍고요. 가볍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애쉬가 그 작년 저작년 그때 병충해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졌고 네. 애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오더를 얻었을 때 이제 좀 이게 쉽게 예전처럼 빠지는 나무가 아니어서 맞아요. 이거 좋은 그런 프리미엄이 또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은총 씨는 디자인에서도 또 핑크 네네. 때문에 핑크 하나를 때문에. 올리셔서 네. 상당히 높은 점수 83점이 나왔습니다. 애쉬 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반 애쉬라 그래갖고 가로수 애쉬를 벼다가 쓰는 그런 정책을 그래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네, 가로수 애쉬 중에 이제 슬슬 가로수로서는 이제 좀 쓰기가 애매해졌는데 그 잘라서 이제 음향목으로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베다가 그렇게 기타 제작에 사용하는 어바네시 가로수까지 베고 있어. 어차피 철거가 아니고 어차피 정리해야 될 가로수니까 그게 이제 어바네시 프로젝트라고 그러니까 다들 모든 브랜드에서 목재 수급에 지금 진심이죠.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점점 기타도 이제 이렇게 신소재를 이용해서 하는 브랜드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그래. 거예요. 네. 이미 그런 움직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애쉬는 그래서 이번에 가성비로 점수를 잘 받았다라는 네. 희한한 데서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지금 이 세대가 만들어낸 이상한 지금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애쉬가 지금 엔더보다 가성비에서 지금 애쉬로 가성비를 받네. 자,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네. 이번에는 퍼플 스파클 어마무시한 네. 네. 여기다 만약에 헤드 매칭까지 들어갔다. 그럼 얘는 지금 뭐 한 670만 이렇게 됐을 텐데 난리가 났죠. 네, 649만 원 컷을 어쨌든 했습니다. 네. 바디 화끈합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